스스로 작작 그라는 자 스스로 그라는 것 스스로 최선을 선을 향해 나가는 것 스스로 가장 안정된 상태로 가는 것 산을 잘랐어요 산을 잘라서 도로를 냈어요 잘라냈습니다 이제 가만 놔뒀어요 자연이 어떻게 돼요? 매워요 예 가장 안정된 상태로 가요 무너져서 이게 자연이에요 스스로 선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즉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아무리 인위적으로 해놓은 것이에요 사람이 해놓은 것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요 자연이라는 걸 말 그대로 선이죠 진리고요 그리고 이 속에는 바라보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치유 말 그대로 우리는 자연자연 얘기를 쓰면서 이게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연스럽다 무슨 뜻이에요 자연스럽다 손댈 게 있다 없다 손댈 게 없다 부자연스럽다 뭔지 손을 내야 할 것 같다 자연스럽다 완벽하다 그대로 충분하다 그걸 자연이에요 자연 치유력은 완벽한 치유력이에요 자연은 그래서 완전성을 얘기해요 완전성 신성이죠 신성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법을 알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올바른 건강법을 알려면요 자연스러운 건강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건강법이 있다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건강법 다른 말로 바꿔보자고요. 올바른 건강법. 이게 참이죠 참. 이것은 진리 있고요. 이것은 이 속에는 지혜가 숨어 있어요. 지혜는 어떻게 해요? 배워요? 깨달아요? 깨닫는 거예요, 지혜는. 자연을 막 보면, 그대로 보면은요, 그 속에 뭔가가 깨달아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 수많은 우리, 저 있죠, 그, 발명품들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자연을 모방했죠. 다. 오죽하면 잠자리 비행기가 있을까요? 잠자리 모방한 거 아니에요. 새 모양에서 비행기, 고기 모 계속 고기를 뽑아가지고 배, 잠수함. 안 되면 포크레, 사람의 팔 보고 포크레. 안 하는 게 어딨어요? 전부 자연 속에서 어떤 영감을 얻는 거죠. 지혜로 이루어지죠. 부자연스러운 건강법 누가 한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전문가죠. 전문가가 만든 거예요. 이것은 지식의 통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지식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식에 의존하면은요 항상 헤매요 아침에 TV 열어보세요 그럼 수많은 전문가들이 건강에 대한 지식을 남발해요 평생을 배워도 건강 마스터 못해요 평생 TV 앞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건강해질 수 있는가 왜냐면 거기에는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지혜를 따를 것이냐, 사람의 지식을 따를 것이냐. 그럼 이제 분간할 줄 알아야죠. 어떤 게 자연스럽고 어떤 게 부자연스러운 거. 그러면은, 그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느 게 자연스러운 건지. 갈증날 때 물 먹어야 돼요. 갈증 나기 전에 2리터 이상 먹어야 돼요. 갈증 날 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2리터 이상 먹어도 안 먹고요.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싱겁게 먹어야 돼요. 입맛대로 먹어야 돼요. 어느 게 자연스러워요? 입맛대로. 네, 입맛대로 먹어요. 배고플 때만 먹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배고플 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쉽죠? 낮에 운동해야 돼요? 밤에 운동해야 돼요? 낮에 운동. 그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성 거를 할 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주광성 동물, 사람들.
해가 뜨면서 활동하고 해지면서 쉬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운동 부족하다고 저녁에 운동해. 그러면 심장이 점점 망가지게 돼 있어요. 심장 등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도 쉬어야죠. 낮에는 뛰었는데 저녁에는 좀 쉬시게 할까요? 찬물 먹어야 돼요? 따뜻한 물 먹어야 돼요? 찬물 먹으면 안 되겠죠? 자연이 냉장고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냉장고 안 쓰면 될 거예요. 우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왜 그거 안 먹어야 될까요? 간단한 겁니다. 자연 속에서는요, 포유류들이, 젖먹이 동물들이 어미젖을 떼고는 다시는 어미젖을 못 먹도록 그렇게 시스템 자체가 돼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사람이 이것을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엄마젖 못 먹는다고 동물의 젖을, 다른 동물의 젖을 먹을 수 있도록 자연의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재앙이 오죠. 우유가 영양학적으로 별의별 소리는 상관없어요. 지금 우유에 대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밝히고 있잖아요. 이미 30년 전에 우유를 많이 먹게 세 잔 이상 먹게 되면 고혈압, 암, 당뇨, 비만, 골다공증이 온다고 서양에서 다 밝혀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무릎아프다 하는데 우유 먹으라.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입니다. 쉽죠? 자연스러운 건강은 이렇게 쉬워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자연스러운 건강 속에 지금 다들 수연에 대해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요, 제가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미네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미네랄은 절대 합성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미네랄은. 물론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약간의 변형을 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이 미네랄은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처음부터 존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주 창조 물질이에요. 이게 물질의 물질, 원소, 미네랄. 그래서 모든 별들은 미네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물질이라고 그러죠. 요건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가 창조될 때 물질이 몇 가지나 있을까? 원소가 몇 가지, 우리 창조 물질이 몇 가지나 있을까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아셔요. 원소 주기율표 있죠? 그게 창조 물질들인 거예요. 그거 없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새롭게 생기지도 않아요. 그냥 돌아요, 순환해. 그게 뭐냐면은 CHON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이 있어요. 약 90여 종의 미네랄인데 뭐 109종인가도 얘기를 정리해드리죠. 요 90여 종의 미네랄과 CHON으로 다 된 거예요. 다른 가스들 다 이것은 변형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헬륨이라든지, 물론 헬륨 같은 건 특이하게 있는 게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변해요. 그러면은 CO2, H2O, NH3 다 해서 암모니아 가스 나오고, 다 이산화탄소, 산소 나오고, 그리고 물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요것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것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철분.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칼슘 새롭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돌 뿐이에요. 순환할 뿐 죽어서. 그래서 요것은 어디냐면은 공기에서 왔고 요것은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요것은 날아가고 요것은 땅으로 가죠.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요것은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거예요. 다 가스나 이런 물 같은 걸 전부 다 어차피 다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
공기 여기에 이 물질에 미네랄이 더해져가지고 수많은 영양소들이 만들어져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별의별과 항산화 영양소 다 만들어져요. 전부 합성 물질. 근데 요건 합성이 아닌 거예요. 요건 요거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할까요? 요건 합성 물질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예, 처음부터 있는 거, 창조 물질 기본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도 여기 합성 물질이에요, 비타민. 그럼 비타민이 중요해요? 미네랄이 중요해요? 미네랄이 중요한 거예요. 미네랄은 비타민을 대신할 수 있지만은 비타민은 미네랄을 대신할 수 없어요. 미네랄은 그냥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뭐냐면은 안에 인테리어 이렇게 다 있어요, 내부. 이것은 합성 물질. 기둥은 미네랄. 보시면 돼요. 미네랄이 없으면 기둥이 하나 빠졌어요. 그 빠진 자리 있어. 그대로 비어야 안 비어요? 비는 비는 거죠. 우리 몸에 미네랄이 하나 빠지면은 그 상태에 그냥 거기에 비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탄수화물이 밥이죠? 네.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겹살, 참기름, 들기름. 그 다음에 단백질, 뭐 살코기, 콩, 이렇게 하죠. 요거 보실래요? CHO로 돼 있어요. 탄수화물. 결합에 돼 있어. CH2O6. 그 다음에 지방. CHO로 되어 있어요. C32, C6, O6. 지방이 돼요. 그 단백질 CHON으로 되어 있어요. 질소가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요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어요? 식물이 만들죠. 이것들은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물질도. 이 식물이 만드는데 이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갖고 그 에너지를 힘으로 해서 미네랄, 땅에서 뿜어올린 미네랄과 결합해가지고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미네랄과 태양인 거예요. 햇빛. 너 태양 에너지를 식물은 탄수 태양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 그 원적 에선을 탄수화물이라는 배터리에 저장해 놓고요. 지방이라는 배터리에 저장하고 단백질이라는 배터리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걸 소화시켜요. 소화시켜서 이걸 다시 쪼개요. 쪼개면은 미네랄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시 분해돼요. CO2, 호흡할 때 CO2로 나오고 또 산소가 들어가서 태워져요. CO2 그리고 입김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분해되면서 뭐가 나올까요? 그 속에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태양 에너지가 있었죠. 그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빼서 쓰는 거예요. 이게 칼로리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게 뭐 하려고 먹는 거죠? 뭘 빼서 먹으려고요? 태양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은 다 뭣들이냐?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분해할 때 이것들이 또 필요해요. 다시 분해할 때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빼먹으려고 하는 것은 태양에너지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잘 분해할 수 있고 또 땅이, 흙이 이러한 것들을 수많은 인체에 필요한 합성 물질들을 잘 태양에너지와 결합해서 잘 만들어내려면 땅이 비옥해야 돼요. 즉 땅속에 미네랄이 풍부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이걸 다시 분해하는데 쪼개는데 또 미네랄이 필요해요. 근데 원래 식물에 식물이 있으면 여기에 양질의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다시 이것을 분해했을 때
외부에서 미네랄 섭취가 별로 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자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식품을 가공을 하죠. 가공한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부드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먹기 좋도록 연질화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소하게 하는 거예요. 즉 지방을 음식 속에 드는 세포 속에 드는 지방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야 고소하거든요. 불로 태우면. 그래서 고기를 찜해서 먹어야 고소해요. 아니면은 생선을 찜해서 먹어야 구워서 먹어야 고소해요. 구워서. 네. 연료에서 안에 있는 기름을 밖으로 빼내거든요. 이렇게 가공할 때 산소하고 여러 가지 산패돼서 그것이 다시 분해될 때 잘 분해가 안 돼요. 우리 몸속에서. 변형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연질화했어요. 미네랄이 들어있으면 딱딱해요. 그래서 연질화하면 할수록 미네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 껍질 있죠. 이게 전부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코팅. 요거 딱딱하니까 제거해요. 그래서 백미가 나오죠. 통밀. 딱딱하죠. 그래서 이걸 제거해버려요. 깎아버려요. 그래서 밀가루가 되죠. 사탕수수. 여기는 딱딱해서 그걸 그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정제시켜요. 그게 설탕이죠. 네. 모든 게 다 그래요. 제거해버리는 거. 생선, 뭐 칼슘왕이라고 멸치 있죠? 뼈대 있는 집안 멸치. 근데 실제 칼슘왕, 바다에서 칼슘왕은 새우예요. 새우. 여섯 배나 많아요. 멸치보다. 멸치에 있는 칼슘 잘 흡수도 안 되고요. 근데 보실래요? 머리 띠죠. 그게 똥떼죠. 요게 미네랄 덩어리가 있어요. 실제로 뼈보다 뼈에 있는 건 흡수가 안 돼요. 요 똥 속에 있는 게 좀 미네랄. 그거 버리죠? 그 다음에 쪼개죠? 그래서 뼈 빼버리죠? 부드럽죠? 연질화 시킨 거예요. 사과 깎아버리죠? 귤 벗겨버리죠? 그게 전부 미네랄인 거예요. 그리고 채소 오래돼가 센거 먹나요? 새싹 부드러운 거 먹나요? 와 약이 차야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야 툭 이렇게 때릴 때 하얀 진이 탁 나오죠. 근데 그 안에 상추 같은 것도 안 하잖아요. 약이 덜 찰 때 먹는 거예요. 뻣뻣해지기 전에 먹는 거예요.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기 전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 요리에서 항상 미네랄을 다시 보충해줘야 돼요. 너무 간단하네. 그래서 모든 병은 뭐가 부족해서 올까요? 미네랄 부족해서.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온도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은